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LED 3개를 이용해서 간단한 신호등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색을 낼수 있는 RGB LED, 우리나라 말로 삼색 LED라고 불리는 이제 이와 같이 생긴 전자부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크래치 X에서 우리가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하면은 그 색깔대로 여기서 색이 표현되도록 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 필요한 준비물을 살펴보면,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삼색 LED 한 개, 그리고 수수 점퍼 와이어, 수수 점퍼 와이어가 아니라 암수 점퍼 와이어, 한쪽에서는 이제 꼽을 수 있는 거, 한쪽에는 구멍이 되어 있는 암수 점퍼 와이어 네 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참고로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은 간혹 사용하는 RGB LED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여기 적혀 있는 거는 R, 빨간색, G, 초록색, B,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만은 R과 빨간색과 파란색이 간혹 가다가 바뀌어 있는 그 RGB LED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했을 때 색이 좀 다르다 하는 사람들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RGB에 있는 색이 어떤 거는 이제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색깔에 해당되는 핀 3개에 해당되는 거 빼고 나머지는 이제 그라운드에 연결하는 건데, 하나는 그라운드가 아니라 플러스에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처럼 마이너스에 연결하거나 하는 것처럼 좀 서로 이제 방식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것만 잘 확인해서 삼색 LED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곧바로 아두이노로 연결을 해볼게요. 이번 시간은 브레드보드 없이 그냥 암수 점퍼 와이어만으로 간단하게 삼색 LED를 연결을 할 거예요. 삼색 LED를 준비를 해주시는데 여기 위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도 이와 같이 R, G, B,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죠. R이 빨간색, G가 초록색, B가 파란색, 마이너스가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연결을 할때 참고로 저는 이제 색깔 구별을 편하도록 R 쪽에다가 주황색을 꽂고, 그 다음에 G에다가 초록색 점퍼 와이어를 꽂고, 그리고 B, 파란색에다가 파란색 점퍼 와이어를 꽂고, 그 다음에 검정, 그라운드에다가 검정색 점퍼 와이어를 꽂았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아두이노를 봤을 때, 먼저 검정색 이 점퍼 와이어 그라운드를 아두이노에 그라운드 핀에다가 연결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을 11, 그리고 초록색을 10번, 그리고 파란색을 9번에 연결해 주세요.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스크래치 X를 실행을 해 주세요. 스크래치 X에서 제가 이미지 파일을 4개를 사용할 건데, 하나는 배경, 하나는 나머지 3개는 빨강, 초록, 파랑을 뜻하는 버튼들 이미지를 사용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미리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배경 파일 업로드하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와 같이 배경을 미리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놓은 배경에서 버튼들이 여기서 빨간 버튼이 이렇게 왔다 갔다, 초록 버튼이 왔다 갔다, 파란 버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양을 조절해서 삼색 LED의 색을 바뀌도록. 결국 이 삼색 LED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색을 빨강, 초록, 파랑의 빛의 색깔을 섞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빨간 빛의 강하기가, 세기가 얼마나냐, 그리고 초록빛의 세기, 그리고 파란 빛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빛의 색을 표현을 해주는 건데, 바로 이 빨강, 초록, 파랑의 빛의 세기를 여기서 조절을 해줄 거예요. 제가 이와 같이 배경 이미지를 추가를 했는데, 지금 추가한 이미지를 기본으로 사용할 거고, 기존에 원래 있던 거는 이제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라이트도 추가를 해줄 거예요. 스프라이트를 추가를 할 때, 여기처럼 스프라이트 파일 업로드하기를 눌러주시고, 먼저 빨강, 그리고 그 다음에 초록, 그리고 그 다음에 파랑,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먼저 배경 부분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번 짜볼게요. 첫 번째, 아두이노가 연결됐을 때 LED-A를 3번 핀에 연결하기 블락을 이렇게 넣어주고 복사를 해서 하나, 둘, 셋 A, B, C라고 한 다음에 LED-A가 빨강, LED-B가 초록, LED-C가 파랑이 되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빨강에 해당되는 R을 11번 핀에 연결해서 LED-A는 11, 파랑에 해당되는 거를 B를 10번에 연결해서 10, 초록에 해당되는 것을 10번에 연결했고, 파랑에 해당되는 것을 9번, B를 9번에 연결해서 LED-C를 9. 이와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벤트에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이제 추가를 해주는데, 그 전에 데이터 쪽에 가보면은 우리가 변수를 3개를 만들 거예요. 지금 빨강 빛의 세기가 얼만큼 되는지, 초록 빛의 세기가 얼만큼 되는지, 파랑 빛의 세기가 얼만큼 되는지 해당되는 변수 3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변수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 여기 변수 만들기가 있죠? 데이터에서 변수 만들기. 변수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 빨강, 그리고 또 하나, 또한번 눌러서 초록, 다음 또 눌러서 파랑. 이렇게 파랑이 추가가 됐어요. 여기 보면 이와 같이 그 해당되는 변수 빨강, 초록, 파랑에 해당되는 게 이제 표시가 되죠. 만약에 이게 꼭 보여줄 필요가 없다 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체크박스에서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일단 저는 한번 가려볼게요.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이제 다시 코딩을 시작하면은 제어 쪽에 보면은 무한반복하기가 있죠? 무한반복하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추가 블록 쪽에 가면은 LED-A의 밝기를 몇 퍼센트로 설정하기. 우리가 이전에 설정 한번 써왔던 거죠. 설정하기. 그래서 이만큼 설정하기, 이렇게 설정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복사, 복사.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 쪽에 가서 이 LED-A의 밝기, 먼저 이걸 바꿔줄게요. LED-A의 밝기, LED-B의 밝기, LED-C의 밝기. 빨강의 밝기를 여기 빨강이라는 변수, 그리고 초록색 LED의 밝기를 초록이라는 변수, 그리고 LED-C, 파랑색 LED의 밝기를 파랑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설정하게 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면은 배경 쪽의 프로그래밍이 딱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각 색깔에 해당되는 버튼 쪽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스프라이트 쪽에서 빨간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 버튼의 위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불러왔을 때, 이렇게 이와 같이 위치에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왼쪽 위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치면은 여기 위치에 놔줘야겠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위치해 주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보니까는 이 위치가 동작에 갔을 때 여기 XY로 이동하기라는 블락이 있죠? 여기서 얘를 마이너스 167 하고 대략 84라고 하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은 이동을 해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하니까는 대략 여기 정도의 위치가 이 배경 이미지 그렸을 때 기준으로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 설정을 했고, 마찬가지로 여기 초록색 같은 경우에서도 얘는 마이너스 167하고 얘는 가운데 X, 여기 Y가 가운데 있으면 Y가 0이거든요. 여기 또 정중앙에 있으면 X가 또 0이에요. 그래서 Y 같은 경우에 0 해서 더블 클릭해서요. 초록색 버튼이 여기에 가도록. 그 다음에 파란색 버튼이 마이너스 167하고 마이너스 84하고 이동하게 하면 이와 같이 이동을 하고요. 이와 같이 각 버튼들의 위치를 처음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번 짜보면은 맨 처음에 여기서 이벤트에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 초록색 깃발을 클릭해서 프로그래밍을 이제 실행을 해줄 때, 프로그램 한걸 실행해 줄 때, 처음 위치를 가장 그 우리가 0에 해당되는 위치부터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마이너스 167에서 84로 이동하기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한 다음에 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무한 반복하기라는 블록을 넣어주세요.
무한 반복하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만약에 뭐뭐라면 또는 아니면이라는 이제 블럭을 넣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떤 거를 할 거냐면은 내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깅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옮길 수 있도록. 그리고 드래깅을 할때 단순히 그냥 내가 드래그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무식하게 그냥 막 아무렇게나 옮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회색 바 안에 회색 이그 길다란 막대기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이 빨간 버튼이 가장 왼쪽에 있으면은 빨간 변수, 빨간색의 값이 0이 되도록,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으면은 빨간색의 값이 100이 되도록 표시를 할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 다시 데이터 쪽에서 이걸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나중에 실행을 할 때.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연산 쪽에, 관찰 쪽에 보면은, 관찰이 아니라 연산 쪽에 보면은, 만약에 뭐뭐라면에다가 이와 같은 블럭을 넣을 거예요. 같이 넣어주고, 어떤 거를 확인할 거냐면은, 마우스를 클릭을 했는가,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지금 제가 짜고 있는 프로그래밍이 바로 이제 빨간 버튼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인데, 스프라이트인데, 이 빨간색 스프라이트가 마우스에 클릭했는지, 현재,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스크래치 X에서 마우스를 클릭했는지, 그리고 지금 빨간색 버튼에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둘다 맞다고 하면은 여기 안에 실행이 되도록 하고, 만약 아니라면은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되도록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니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이제 혹시나 여기 빨간 버튼에는 이제 클릭을 안 했지만 다른 버튼에는 클릭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야 되니까는 여기서 제어해서 언제까지 기다리기를 넣어주고,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마우스를 뗄 때까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여기서 복사를 해서 마우스를 클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죠. 마우스를 뗄 때까지 기다리기, 그러니까는 반대의 개념, 마우스를 뗄 때까지 기다리기라는 블럭을 일단 넣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 가장 그 위쪽에 있는 만약 아니면 블럭은 이제 준비가 됐고, 여기 만약에 맞다면이라는 블럭 쪽의 내용을 이제 넣어줄 건데, 그때도 바로 이제 그 만약에 블럭을 하나를 넣어줄 거예요. 만약에 뭐뭐라면 바로 이제 마우스를 여기가 뭐뭐라면이 아니라 블럭을 없애주고, 일단은 여기서는 반복하기 블럭을 넣을 거예요. 만약에 뭐뭐까지 반복. 마우스가 여기 있는 거를 복사를 해서 마우스를 클릭한 게 떼질 때까지 여기 안에 있는 게 실행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마우스가 움직이는 동안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깅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버튼을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뭐 마우스가 떼질 때까지 이 안에 있는 코드가 반복되도록 할 거고요. 그 상태에서 어떤 거를 반복하도록 할 거냐면은, 동작에서 결국에는 이그 마우스 버이 버튼의 높이는 바뀔 일은 없어요. 이 X 좌표 서로 이렇게 이와 같이 옆으로 이동하는 위치만 바꾸면 되니까는, 여기서 X 좌표를, 10만큼 바꾸기가 아니라 X 좌표를 무엇으로 정하기, 무엇으로 정할지는 바로 여기서 관찰해서 마우스의 X좌표죠. 이렇게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할 거예요. 제어 쪽에서 만약에 뭐뭐라면은 바로 여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버튼이 이 회색 막대기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니까는 이 회색 막대기의 시작이 마이너스 167,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167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마이너스 167보다 작다면은 항상 다시 마이너스 167에서 고정되도록, 만약 167보다 크다면은 다시 여기 167에서 고정되도록 이제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설정된 동작의 X좌표가 마이너스 167보다 작다면 X좌표를 마이너스 167이 되도록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를 넣고 얘가 167보다 크다면 167로 정하기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뭘할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버튼의 위치가 마이너스 167에서 167까지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167인 경우는 그 빨간색의 값이 0이 되도록 그리고 만약 버튼의 값이 167이면은 빨간색 값이 100이 되도록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파랑을, 여기서 글자를 빨강을 뭘로 정하기를 넣어줄 건데, 여기 뭘로 정하기 할때 아두이노 쪽에 추가 블록을 보면은 좀 편리하게, 이렇게 맨 밑에 있는 블록이 있어요. 어떤 것을 모모에서 모모의 범위로 바꾸기라는 블록이 있죠. 여기서 모모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여러분 버튼의 스프라이트의 X좌표고요. 그 다음에 이 X좌표가 처음에 시작하는 게 마이너스 167. 그리고 끝이 167. 그런데 이게 처음이 0. 그리고 끝이 100의 기준의 값으로 바뀌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의 값이 변해요. 제가 한번 일단 테스트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렇게 깃발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빨강색의 값이 0에서 100 사이로 왔다 갔다 변하죠. 그러면 지금 제대로 프로그래밍을 짠 거예요.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멈추고 다시 돌아가서 참고로 이거를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맨 위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을 했을 때만 제대로 동작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드래그를 하면은 얘가 그냥 움직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드래깅을 제대로 하는 거를 이제 제어를, 드래깅을 하는 거를 제대로 제어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때 초록색 깃발을 누르면은 그때는 이제 제대로 움직이죠. 그럼 이제 나머지 버튼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블락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되나요? 물론 이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초록색 버튼에다가 놔주시고 얘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파란색 버튼에다가 놔주세요. 그러면은 그 초록색 버튼으로 이동하면은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 단지 이 X 값이랑 여기 변수만 바꿔주시면 돼요. 제가 초록인데, 초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7에서 지금 마이너스 167, 0이라는 위치가 처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Y를 0으로 바꿔주시고, 빨강이 아니라 초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위치가 마이너스 167, 그리고 마이너스 84인데, 이 처음 위치가 마이너스 167, 마이너스 84. 한 다음에 변수 값을 파랑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프로그램 준비가 다된 거예요. 이제 아두이노 연결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두이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아두이노를 꽂으면은 추가 블럭 쪽에 한번 가볼까요? 되면 이와 같이 불이 들어와서 연결이 됐다고 뜨죠.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와 같이 만들고 한번 제어를 해볼게요. 맨 처음에 빨간색을 한번 제어를 해볼게요. 빨간색을 이렇게, 초록 깃발을 클릭을 안 했네요. 초록 깃발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이 빨간색 버튼을 옮기면은 LED 색이, 빨간색이 켜지고 제가 한번 파란색을 섞어볼게요. 보라색이 되고
이 상태에서 제가 초록색만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이번에 파란색만 켜볼까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기 있는 색깔들을 좀 섞어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만의 원하는 색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이 RGB LED를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스크래치 X로 원하는 색을 표현하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아두이노에다가 그리고 아두이노에다가 LED를 연결하고 또 이제 주위에 우리가 방이나 이런 주위의 밝기를 인식할 수 있는 밝기 센서, 이제 조도 센서라고 하는데 조도 센서라는 것을 여기다 연결해서 만약에 어두우면은 빛이 이제 켜지고 밝아지면은 빛이 꺼지는, 바로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로등들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또 이제 밝으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죠. 그와 같은 자동으로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미니 가로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